극한 상황에서의 집착. 안녕하세요. 노랑겸성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도서 리뷰입니다. 요다 출판사에서 나온 차무진 작가의 인더백입니다. 차무진 작가가 쓴 책을 장편소설은 다 읽었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책들과 이 책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앞선 책들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과 작가적인 상상력이 가미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지극히 현실적인 그리고 현대사회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전개 방식도 많이 다르고 해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거 같은 작가 맞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 책에서 묘사하는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묘사하는 스타일이 같은 작가 맞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게 하더라고요. 작가 나름대로는 변신을 위해서 노력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이 나온 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연말이었고 읽은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작년에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아마 읽었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 먼저 작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 소개는 2010년 장편소설 김유신의 머리일까로 데뷔했다. 2017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해인은 미스터리적 색채와 문학적 깊이, 정밀한 역사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서브컬처 작품으로 한국 장르문학에 또 다른 영역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다. 이후 2018년 해인의 세계관을 확장해 모크샤 혹은 아이를 배신한 어미 이야기 1, 2편을 발표했고, 2019년 한국 고전을 좀비로 재해석한 앤솔로지 좀비설록을 발표했다. 단편으로는 미스터리 격월간 문예지 미스테리아에 실린 비형도 마포대교의 노파가 있다. 장편소설 인더백은 디스토피아적인 종말 세계에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야 하는 젊은 사내의 이야기다. 백두산 화산이 터진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탁월하게 묘사하며 거기서 헤매는 한 인간의 부정이 슬프고 과감하게 녹아있다. 결말을 쉬이 짐작할 수 없는 전개가 돋보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책은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백두산이 폭발을 하고요. 국가적인 멸망 위기에 처한 북한에서 좀비 바이러스를 남한에 퍼뜨렸는데, 그로 인해서 남한은 좀비들이 들끓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좀비는 우리가 그동안 영화에서 봐왔던 좀비와는 좀 다르게 사회성이 있는 좀비들이고, 주인공은 나이 어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커다란 이제 백팩을 메고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숨겨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대구까지 가면 이제 안전하게 이 생활이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오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차무진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장면 묘사와 서사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화려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분이 원래 게임 개발에서 디자인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녹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집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생겼을 때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앞에 두면 죽는 것도 그렇게까지 슬프거나 아프거나 아쉽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런 목적을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하게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때 되게 아쉽고 서글프고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일에 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면 죽게 되는 순간에도 약간은 덜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내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작가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랑으로다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집착으로 볼 것이냐 사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뭐 개인적인 어떤 그 판단 기준에 따른 차이겠습니다만 저는 집착으로 봤던 부분들을 작가는 사랑으로다 본 것 같고요. 예전에 참호준 작가가 페이스북에 이 책에 관해서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글이 짤막하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신 분께서 뭐라고 썼냐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책은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다 라는 글을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참호진 작가는 자신의 집필 의도를 공감해줘도 고맙다 라고 하는 답을 달았던 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쉽고 편하고 좋은 말로 하자면 사랑이고요. 가슴 아픈 사랑이고요.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집착이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느낌은 그랬고요. 식인을 하는 좀비들 무리에서 아들을 무사히 지켜내기 위해서 커다란 가방에 아들을 넣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물론 세상은 온통 좀비 투성이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좀비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좀비들과 다르게 스스로 무리도 짓고 우두머리도 있고 작전도 좀 짤 줄 알고 그 와중에 아빠는 그들을 피해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헤쳐나가요.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조력자가 등장을 하고요. 좀비들과의 어떤 그런 격투를 대신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결말을 저는 좀 예측을 좀 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결말이 나겠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책을 읽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말이 흘러가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약간의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 이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반전이 들어가 있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반전도 들어가 주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그래서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책을 덮은 기억이 나네요. 가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책을 쓴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작가의 직업도 그렇고요. 아이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작가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이 소설에 녹여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에도 작가가 그 전업작가로 등장하거든요. 전업작가였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본인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물론 참호진 작가 먹고 살기 힘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업작가라고 하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고 아이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사랑하는 부인을 그리워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꽤나 절절하게 사실은 담아내고 있거든요. 표현이 되게 절절해요. 이 주인공 스스로는 되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작가는 그걸 되게 절절하게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꽤나 작가의 글솜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출간 일자가 언제인지 진짜 볼까요? 한번? 잠깐만요. 이제 출간 일자가 언제냐면 2019년 10월 28일 그리고 이 책이 11월 8일 날 발행이 됐고 그때쯤에서 이제 책이 출간이 됐고 제가 11월 초에 이제 이 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읽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좀 묘한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까지 벌어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를 이거하고 대입을 시켜보면 조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우리나라는 좀 덜 합니다만 외국에서는 거의 뭐 진짜 국경이 막 폐쇄되고 뭐 사람들이 막 이탈리아가 그랬다 그랬나요? 뭐 이동금지명령을 내리려고 그랬더니 거의 뭐 탈출하는 분위기가 빠져갔다 이런 기사들을 좀 읽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는 등장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구원의 도시로 잡은 곳이 대구예요 또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저 역시 지금 2월 말 이후로 단 한 번의 강의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달은 한 달을 꼬박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참 그래도 저도 좀 그냥 덤덤하게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만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참 잘들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반해서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죠. 좀비라고 하는 특성은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극단적으로 해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게좀 있잖아요. 물론 뉴스를 보면 이제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신뢰를 깨버리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건데 무서운 건데 이 책은 내가 알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신뢰를 깬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그들이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은 좀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상으로 다 구분도 잘안 되고 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가진 생명체를 믿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예,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버텨내느냐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면 난 제정신을 못 버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작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의 결말을 좀 보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책 뒤에 보니까 수술가 김탁한 씨와 부산행을 감독했던 연상호 감독님이 추천사를 쓰신 부분이 있어요. 먼저 김탁한 수술가는 이렇게 쓰셨네요. 박력 넘치는 소설이다. 백두산 폭발과 식인 바이러스의 창궐, 두 사건을 교묘하게 엮어 한반도 전체를 흔든다. 근미래를 다루면서도 현대사를 소환하는 뜨거운 상징물이 곳곳에서 용천수처럼 솟구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성이라는 단단한 골조로 만들어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이면에 도사리는 야만을 항상 느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인간의 야만성. 그것에서 공포가 시작이 된다. 수많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이야기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던 야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차무진 작가의 인더백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매력을 최대치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야만의 세계에서 역설적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한다. 라고 추천사를 쓰셨네요. 마무리를 좀 짓자면, 지금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시점하고 비교해 가면서, 실제 상황과 비교해 가면서 읽을 만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어쨌든 아들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선택과 그것으로 인한 이야기의 전개인데,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그 모든 행적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가는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킬링타임용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부분들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그 페이스북에 이 작가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영화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니까 꽤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로 상영이 되면 꼭 한번 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차무진 작가한테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몇년 전에 꽤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소설이 있죠. 더 로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망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카타나 끌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었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들으니까 더 로드가 생각이 나 라는 이야기를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서양식 사고방식과 동양식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거 다음으로 지금 그 소개하고 싶은 책은 두 권을 비교하면서 지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 동서양의 어떤 시각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차무진 작가의 인더백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쯤 읽어보시면 꽤 스피디하게 재밌게 읽으실 수도 있고,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명강사 노랑겸사였습니다.